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에요라고 우리가 묻기를 원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라는 말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를 묻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표현 외에는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앞에 나오는 지금 이 시간에도 내 안에 이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어느 진리의 말씀의 한편 구석에 설교 한편을 듣고 나는 돌아간다 한다면 정말 그러한 영혼은 불쌍한 영혼입니다. 사랑이 없다라는 말에 정말 내가 그리 살았고 정말 사랑과는 멀게 살았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가족관계가 무너졌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가 무너졌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한국이 이렇구나 라는 모든 것의 주제의 생명줄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사랑 안에 한중간에 우리가 들어서지 못할 때는 우리 사회는 메말라지는 것이요 탐욕이 가득한 것이요 서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요 각각이 내 목적만을 위해서 내가 살기를 원하는 내 비전만을 가지고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나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성이 들어오기는 절대로 허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교회는 주 예수만을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이 교제해도 우리끼리 교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높임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존재하는 여러분들 일반에 있는 소식 가지고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항상 우리가 훈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하고 같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면 가장 간단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자가 충만합니다. 인자라는 뜻은 너그럽게 사랑한다라는 너그럽게 사랑한다라는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시다.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용서하시도록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언제나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고 끌어안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를 못할 때는 우리의 신앙은 종교가 되어버리고 만.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이 땅에 피조된 인간이 갖는 관계요 교제 안에 존재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바라보고 구경하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은 바로 예배다라는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교제를 갖고 관계를 갖는 데 있어서 그 중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전지전능하시며 영원히 무소부자 하시고 영원히 무엇보다도 모든 것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다 드림으로 그 용서에 충만하고 사랑에 충만한 그 하나님으로 오늘도 나는 하나님 새롭게 살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새롭게 벅차게 나를 채우시는 것을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나는 그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그 육체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는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자유하다 하지만 실제 우리가 사는 삶에는 내 입에서 뱉어내는 모든 말이 옳은 것이 아니고 내가 받아들이는 생각이 다 옳은 것도 아니고 사랑과의 관계 가운데 교제하는데도 100% 오류가 없는 완전한 것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완전하게 구원을 받은 이 세상이 아닌 것을 알고 이 세상은 완전하게 회복시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있는 힘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로 달려가기를 원하나, 원하는 소망은 있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소망만큼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하나가 되어 세상의 불의와 불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살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 있고 소망이 있은즉 내가 사는 것은 이 땅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땅에 있지만 유일한 소망은 내 하나님, 내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갑니다라는 믿음 안에서의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다. 오늘도 우리는 너무나 기쁜 것이고 너무나 마음에 비전이 있는 것이고 세상이 아무리 무엇을 가지고 자랑한다 할지라도 내가 나의 주님을 믿는 이 믿음에 작은 발걸음을 디딜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열려진 그 한 줄기에 빛의 줄기가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을 다 합친 것보다도 하나님과 내 사이가 열려있다라는 것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이것이 생명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 말씀하세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항상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정말 한 발자국 이제 갓 태어난 성도보다 먼저 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앞서 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오래 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경륜을 따라 새롭게 거듭난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더 낫냐? 절대로 이 원리는 기독교 안에는 없다라. 언제나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은 오늘 내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것과 같이 세상 죄로 둘러싸이는 우리는 정말로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 내 말에나 일에나 절대로 제가 세상 영성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날마다 내가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합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요 또한 우리 자신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무한한 용서를 가져옵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절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어떠한 오해를 받아도 어떠한 누가 나를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서 나아가는 것이 어느 순간이라 할지라도 사랑에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 이것 자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이 만약 이 땅에 사시는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님을 향하여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을 볼로 채웠다면 예수님 살아계시는 동안에 이 땅에는 예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었다. 도무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도 없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자도 없었고 끊임없이 예수님 앞에서 별의별 세상의 일이 다 벌어지지만 주님은 두 손을 쫙 벌리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죄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용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12시 대낮에 주님께서는 그때 땅에 유다에서는 사마리아 땅으로 갔을 때 절대적으로 사마리아는 그 종교 영성의 혼합으로 말미암아 그 황소를 두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을 유다 백성이 밟는다라는 것은 아주 한 사람으로서는 자기 하나님 앞에 신앙을 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대낮 12시에 사마리아 땅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가셔서 여러분들과 저는 그리 살아야 한다고만 죄인들이 있는 곳에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야. 죄인들이 우리한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 곳에 우리가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저들에게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 왜?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이 세상에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나님 나라에 알지 못하는데 왜 세상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안 돼. 근데 주님은 그곳에 들어가 정말 창녀가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창녀가 얼마나 많은 남편 여섯, 일곱 있었던 그 여자가 물에서 떠주는 그 샘에 그 손을 가지고 하세제를 받아서 물을 먹고 싶은 생각이 있겠느냐. 그런데 내게 물 한 잔 다오라고 주님이 먼저 제시하신 사랑의 행동이에요. 죄 있는 것을 알고 세상에서는 저 여자 같은 정말 그러한 받아들일 수 없는 정말 부끄러운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먼 거리를 찾아가 대낮에 그 여자는 대낮에 물 길러 오는 것이 새벽과 오후에는 그 사회 안에 아무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이 시원한 판에 물을 길러 가버리니 이 부끄러운 여자는 새벽이나 오후 저녁에 있을 수 없어 올 수 없어 대낮 정오 때쯤 나와 물을 길러 겨우 아무도 없는 사이에 물을 길어서 자기 집으로 가져가는데 우리 주님은 그 시간에 찾아가 이 여인의 손에서 물 한 잔 다오라고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도대체 여러분들과 저는 어떠한 기독교인에게 어떠한 예수님의 제자에게 죄인들을 무서워하여 저들에게 나아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를 할 수 없는 존재로 섰냐. 하나님이 용서하신 죄인들을 우리는 그 죄인을 용서할 수도 없고 그 죄인들을 만나고도 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른 기독교인인가? 아니죠. 왜?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용서만이 아니라 사랑으로 덮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과거에 아무리 세상 죄로 비교하건데 아무것도 아닌 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할지도 그들도 본질적으로 아담의 후손이요 우리도 본질적으로 아담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라면 저 사람은 죄인이고 나는 좀 더 나으라라는 낫다라는 삶에 있어서 자기 의의 가치를 하나님을 떠나 내가 재정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영적 교만입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 영혼을 두고 못 찾아갈 수 있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살인자가 있는데도 가봐야 돼. 교도소에도 우리가 가봐야 돼. 창녀들이 있는데도 가봐야 돼. 에이즈가 있는데도 가봐야 돼. 왜? 몸이 썩고 죽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저들의 영혼이 영원히 불목 가운데로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스스로가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자기가 자기를 안심시키지 마세요. 내가 기독교인인가는 죄인들을 향하여 구원의 손길을 펼치고 있는가 이게 기독교예요. 세상 안에 잘되고 잘못되고 잘 먹고 못 먹고 아무 상관이 없어.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얼마나 감사해. 세상에 어느 곳에는 열흘이 가도 물 한 잔 마실 곳이 없는 곳에 있는 사람도 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가 있다. 한 달이면 예수님 오셨다는 성탄절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냐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는 하죠. 왜 기뻐요? 왜 기쁘세요?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인자가 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기쁘다 구주 오셨.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거의 한 달 남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치관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고 잘 사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 좋아요.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장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좋아요. 그러나 내가 잘 살고 있고 그러나 내가 잘 되고 있을 때 나보다 못한 사람의 아픔이나 슬픔이나 저들을 향해서 내가 가져야 할 마음의 쓰라름의 깊이를 생각해 보셨냐. 오늘도 나는 가족을 먹여야 하는데 갈 직장이 없어.
나는 아이들을 공부시켜야 하는데 내 수입을 가지고는 턱도 없는 겨울에 좀 따뜻하게 살아야 되는데 연탄 살 돈이 없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를 채우소서 나를 채우소서 이리 사는 것이 아니죠. 나를 지금 채우고 살아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로 끝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과연 내가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을라는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업의 이념 여러분들이 갖는 사업에 대한 이득 여러분들이 갖는 여러분의 삶의 수익 여러분들만 위하라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한다면 아직 믿음의 사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는 것은 네 이웃들을 향해서 선한 행동을 해라. 저들의 아픔에 네가 동참해라. 연탄 없는 것에 연탄 몇 장 나눠줘라. 쌀떡에 쌀이 없으면 쌀을 갖다가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알지 못하도록 네가 예수 나의 일을 네가 해봐. 굉장히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 스스로는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고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러냐 그 하늘나라가 또 하나 있나 보다. 난 너 기억 못해. 어디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용서. 우리가 용서 못할 원수는 없어. 누구라 할지라도 용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회개하면 다짜고짜를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완전히 잊으세요. 사람은 과거를 계속해서 끄집어내고 끄집어내고 그러나 기독교는 그 믿음에서 어제 일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부족했습니다. 오늘과 같이 살지 않냐고 믿음 안에 새로 살겠습니다. 어제 일은 완료돼버리고 다시는 어제 일을 내 입에다 올리지 않아. 왜? 하나님이 지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구약으로부터 계속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라. 또 말씀하시면 한 번 용서받으면 그거는 영원하다. 근데 인간의 습성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작년에 당신 그러지 않았어 10년 전에 그러지 않았어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야. 하나님 앞에 회개해버렸으면 내게서 그 일은 잊어지는 것이다. 잊어라. 그러나 하나님이 잊게 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과거의 그런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우리를 피폐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는 일들로 하나님이 오시는 축복의 길을 닫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버리면 완전히 그거를 잊어버려라.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어느 때는 여러분들이 길에 가다가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야 돼.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까? 왜 다른 사람은 다 차가운 과정인데 나는 차가 없이 걸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하고 교제하라고 나한테 아직 차 안 주셨군. 눈에서 사는 생각만 해도 눈물이 주르륵. 어디 가서 밥을 먹는데 많은 영혼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예수 믿을까? 나는 하나님이 내 주님이신 눈물이 쫘르륵 나. 기독교인은 슬퍼서 우는 사람은 없어요. 감사해서 울어요. 그냥 어제 그냥 어느 순간과 때를 막론하고 그냥 눈물이 쫘르륵 나. 어디서 내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감동 감화시켜서 그래서 다른 세상 사람은 사고의 가치관이 다르다. 한없이 한없이 하나님 사랑이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 다른 사람은 생각 못할 감사가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있어. 근데 기독교인도 뭐 사업의 어떤 목적, 삶의 어떤 목적 그러면 주님이 옆으로 비껴나가. 내 목적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 절대적으로 강팍해진 마음이 강팍해지면 주님과의 교제는 그 시간에 잠시 잠깐 휴업상태
그러한 시간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을 때 이것은 참 어려워져요. 기독교인이 강팍해지는 모습, 그것과 같이 보기가 민망할 수가 없어요.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한번 용서하시면 하나님은 용서한 우리의 회개에 대해서 다 잊으신다. 동에서 서가 먼득까지 할 것이요, 네가 회개하면 네 죄를 내 등 뒤로 내 던질 것이요. 잘 말씀 계신다.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세상은 다 기억해.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기억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날마다 관계를 새롭게 조성해 가는 거야.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어제 어떤 것, 작년에 어떤 것을 전혀 마음에 두지 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내 삶을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오는 것을 문을 닫아버리고 이전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의 교제가 끊긴다, 그 말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또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내가 저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회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기억을 아니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얘기한 것은 영원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도 하나님 앞에는 그것은 완전히 지워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그런 일을 행한 것도 없이 완전히 무효가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셨어요? 우리가 이제 제일 이것을 많이 체험하는 것이 부부간하고 형제간이죠. 서로가 정죄하고 서로가 과거를 탓할 때 이러한 부부에게는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이 절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 부부가 회복되지 않으면 기도도 할 필요가 없어.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받지를 않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이전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 회복을 원하셔. 너희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을 때 내 앞에 나와라. 두 사람이 각자의 마음이 달랐을 때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다는, 얼마나 무서워. 하나님은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분리되는 것을 그렇게도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기도를 하나님이 받지 않냐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 부부간의 우리의 믿음은 왕창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어. 무력화돼.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는 것이요. 잘못된 의지로 하나님 앞에 고집을 세울 때는 우리의 기도 생활 자체가 하나님 앞에 망쳐버리게 되는 것이다. 사랑과 용서와 믿음 생활은 항상 함께 갑니다. 사랑과 용서와 믿음은 날마다 이 세 가지 영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함께 가는 덩어리다, 그 말이에요. 기도가 방해받지 않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듯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언제든지 마음을 준비하라. 용서를 준비하십시오. 용서는 이전까지 그 일을 잊어버리는 것, 내게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던 과거, 김혜선 너 엊그제까지 나한테 죄를 지었어, 내 아들로 내가 너를 구원했을 때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네가 어쩌고 하나님을 말씀하신다 하면은 이거 보통 큰일이 아니라, 그러나 주님은 내가 구원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하는 시간에 내 삶의 여정에 내가 말이나 이래나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은 없다라고 지어버리신다, 그 말이에요. 무한하게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함으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를 지어 마음으로 짓고 입으로 짓고 행동으로 짓고 편을 가르고 마치 내가 최고인 줄 알고서 자꾸만 죄를 지어. 그러면 하나님이 뭐래? 자백해라. 네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겨주십시오 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왜 하셨을까?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내 삶의 여정이 막힘이 1초라도 없도록 하나님이 언제든지 네가 나 안에서 나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너의 죄를 끊임없이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의 이름 안에서 내 앞으로 나오라라는 하나님의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길은 절대로 없어요. impossible 불가능해. 죄는 반드시 회개되어져야 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때는 완전하게 완벽하게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우리와 우리 사이에 인간관계 가정에서 우리의 이웃과 나라 간에 이러한 용서함의 받아들임이 있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하기 때문에 사랑과 용서는 함께 가는 철도입니다. 이것과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도 또 저에게도 하나님을 항상 보고 계시는 것이 한 군데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에 생각 보시지 않아.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열려있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거야. 많은 미혹의 영은 생각이 잘못돼서 그러죠. 이 생각을 가지고 조종하는 것은 사탄이에요. 하나님은 생각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마음이 사랑할 수 있고 마음이 용서할 수 있고 마음이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곧 중심을 보시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하기 때문에 마음이 세워져 있는 사람은 누구라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은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말미암아 누구라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과 바른 교제 가운데 있다면 이런 단어는 우리가 쓸 수 없죠. 나 절대로 못해. 그 사람 용서 못해. 절대로 나 못해. 이거는 기독교인이 말할 수 없는 교만의 극치다. 절대로 용서하는 것이 사랑의 시작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분발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끝없이 우리의 삶의 여정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용서 사랑 용서 사랑 용서 사랑 두 트랙이 항상 함께 가. 용서하고 사랑하면 여러분의 얼굴에 광채가 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파탄이 없기 때문에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는. 왜? 모든 것을 주님이 맡으시고 나는 용서하고 믿고 믿음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을 사심으로 내가 개입에 들어가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 아멘. 골로새 3장 13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게 허미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 용서하라 용서하고 받아들여라 그 말입니다.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께서 너희 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편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사랑이 아니고 글자를 알아. 그래서 세상 사람도 관용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한없이 편협해진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오는 영성이 아니에요. 편협은 사탄이 가져다주는 영성이에요. 언제든지 기독교인은 이해하고 관용하고 너그러우려고 애를 써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와 같이 받기 때문에. 딱 한 달이 안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왜 나를 위해서 오셨을까? 라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가 비춰보고 말씀에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 주님을 닮아가는 2016년에 대승의 한 해를 준비하셔라 그 말이. 믿음은 우리가 사랑과 용서 가운데 살아감으로 역사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우리가 암송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사랑과 믿음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역사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강단에 있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할지라도 선포하는 말씀이 자신에게 믿음이 되고 사랑이 되지 않냐면 아무것도 아닌 헛소리가 되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를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신을 먼저 용서하는 것이죠. 남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있고 나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몸에 병이 들어. 여러분의 건강은 내 자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떠한 과거에 어떠한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자기 의의가 나는 잘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어? 그래서 자기를 용납하지 못하면 우리의 몸에 질병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신을 용서하고 내 자신에게조차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심령의 잘못된 의지가 역사되게 되고 심령이 내 스스로를 정죄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하여 무엇이든지 가능하고 무엇이든지 취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기도가 막히면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고 내 심령이 나를 정죄하지 아니할 때는 남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을 용서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곧 내 삶의 엄청난 믿음의 장군으로 일어서게 한다. 우리가 아십시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한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과거의 성패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용서하고 하나님은 언제라 할지라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삶에 대하여 다른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삶이 있음을 간절히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주님이십니다. 나도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나도 사랑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순간도 어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과거에 매달리는 신앙생활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 내 삶이 안식하는 것으로부터 패배하는 삶이 아니요 순간도 때마다 시마다 매일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 안에서 사랑하며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이 대승하는 한 해로 믿음 안에서 준비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